그리고 그 위험한 그 분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던 지금 우리 부분은 위험한 거 뭐뭐 했었죠? 공공배달앱. 그러니까 뭐냐면 그 그거 시장을 뭐냐고. 그러니까 망가뜨리는 거. 실물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실물시장을 망가뜨리는 망가뜨린다는 거. 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금융. 금융시장에 개입해서 금융시장을 망가뜨리는 망가뜨린다는 거. 거.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가 이거는 국민들의 어떤 그 돈주머니를 망가뜨리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분들이 물어보거든요. 국민연금이 주식 투자 비중이 낮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 비중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여기 가서 이 TV가 주식 투자자들이 주로 보는 TV라는 걸딱 인식을 하시고 주식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나라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없거든요. 곧 클립 잠깐만 보고 우리 같이 얘기할까요? 국민연금이 지출 대비해서 수입이 줄어들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그걸 일시에 팔아서 우리 주시장에 공급이 그냥 봇물처럼 터질 수가 있어서 지금 미리미리 그거를 조절한다고 지금 국민연금이 못 사거나 오래 판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서 문제인 거죠. 언제나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한 적정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지금 15%? 16%? 16쯤 되는 것 16, 이 같습니다. 정도 된다고요? 과거에 뭐 7, 8% 할 때에 비하면 많이 늘긴 했는데, 그보단 더 늘어야 된다. 그, 서구 선진국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거기는 뭐, 비교할 정도도 안될 만큼 적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건 문제다. 또 너무 많이 돼서 불안정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적다. 그 얘기죠. 저게 정말 저 정도로 무식한 건지 아니면은 주식 투자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지. 저는 두 가지 다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 사실관계부터 좀 먼저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할 텐데요. 그 후보가 말씀하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해외 연기금에 비해서 좀 낮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기서 말씀 안 하신 게 뭐냐면 국내 주식하고 해외 주식하고의 상대적인 비중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주식 비중은 낮지만 국내 주식 비중은 굉장히 굉장히 높죠. 높아요. 네. 낮춰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낮춰가야 사실은. 됩니다. 제가 숫자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주식 중에 국내 주식이 70%인데, 노르웨이는 0%고요. 네덜란드하고 캐나다는 각각 15%씩입니다. 나머지는 다 해외 주식이에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해외 주식이 분산 투자 이제 효과도 일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결권 이슈도 있습니다. 이제 재계에서는 자꾸 그렇죠. 국민연금이 그렇죠. 지분을 많이 가지고 거기서 뭐 의결권 행사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해외 연기금들도 이제 그런 데서 자유로울 려면 외국 주식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훨씬 뭐랄까 이제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낮고 공분산이 낮고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도 너무 어려운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게 아니 분산 투자 별거 아니에요. 걱정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근데 해외 투자는 계란이 이게 한 바구니가 그렇죠. 아니니까 제가 좀 박살이 나도 여기서 좀 올라가고 이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많아서 해외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인데 이거를 7, 80년대 그 무슨 증시 안정기금 얻듯이 국민연금을 그렇게 생각해서 국내 주식의 투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뭐 전형적인 이게 이제 주식 텔레비전이다 보니까 다 투자자들이시고 아니 뭐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국내 주식 비중을 올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나라가 예전에 80년대 진짜 전두환이나 그 노태우 정부 때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하던 거랑 똑같은 효과니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이건 마치 공매도를 없애면 주식 가격도 올라가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나라 경제 그리고 국민의 노후에 좋은 것인가요?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작년에 유동성 때문에 주식 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게 제한을 걸려갖고 우리가 팔았었죠. 국민연금이 팔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좀 화가 난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밴드를 좀 조정한다. 이거는 뭐 실용적인 얘기지만 이분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 낮아서 아, 그건 아니죠. 앞으로 쭉 올라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건 양심도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 2042년부터 한 15년 동안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이 주식을 다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자산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식 비중을 낮추면 낮춰야지 지금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 연금 사회주의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뭐가 이슈냐면 그 예전에 모 경제수석께서 이 물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회사들이 말을 안 들어요. 라면값 깎으라고 그랬더니 안 깎고 기름값 깎으라고 그랬더니 안 깎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국민연금에
주주권을 행사해가지고 가격을 깎겠다 이런 말씀을 막 하셨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그게 그러면 안 되죠. 국민연금이 그 가입자의 그 재산이고 이 롱텀 밸류를 이거를 최대화하는 거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영업 쓰지 마세요. 네. 장기 가치를 최대화해야 되는 거가 목표가 돼야 되는데 어떠한 특정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라는 그러니까, 것은 그것도 문제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문제죠. 근데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우리 국민연금의 그 자산을 갖고 있는 이 노후를 맡기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고 당연히 금융시장 입장에서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주식 만약에 퍼센티지가 30%까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 추정해 놓은 걸 보면 이래요. 2041년부터 한 16년 동안 국민연금이 533조를 매각해야 됩니다. 그 많은 돈을 한 5년 동안 매각을 하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얼마나 많은 충격이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 비중을 높여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얘기를 주식 투자자들 기분 좋으라고 3프로TV 가서 저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뭐랄까요?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저 얘기입니다. 저 얘기는. 근데 이거 다 듣고 박수 치는 거죠. 좋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지만 듣고 보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화나는 장면인 거예요. 저런 장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배달앱 같은 거 만들어서 실물시장에 개입하고 정의의 관점에서 금융시장을 망가뜨리고 그다음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아부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노후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게 다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시장 파괴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지간한 정치가들이 이게 나라를 좀 조금씩 이렇게 훼손하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죠. 크게 좀 큰 사고를 칠. 그런 참 위험하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파티였습니다. 요 세 가지는. 네.